여보, 정신이 들어? 당신, 우혁이가 당신 핏줄인 거 알고 그렇게 싫어했어? 그래서 우혁이가 우리 근처에 있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? 아니야, 그런 거. 나도 정우에 대해서 좀 전에 알았어. 자기 자식인 줄도 모르고 우혁이한테 그동안 그렇게 험한 말하고 주먹질까지 했고 자기 핏줄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.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? 언제 한 거야? 나하고 결혼 전이야. 여보,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하고 정리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임신을 했대. 그래서 성육 가서 아기를 지웠어. 그런데 나를 속이고 아기를 낳아서 키운 거야. 나도 피해자야. 피해자? 그 여자는 당신 없이 애를 혼자 키웠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만 믿고 살았어. 피해자는 당신이 아니고 그 여자고 나 아니야? 나 당신 절대 용서 못해. 영나라, 미안해. 용서해줘. 내 죽을 죄졌어. 30년 전 일이야.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. 나도 모르게 지나간 일이라고. 30년 이후 당신한테 비난받한다면 나 비난받을게. 하지만 영나라, 나는 당신하고 빛나밖에 없어. 빛나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. 당신 실망시킨 죄 평생 갚으면 살게. 미안해. 우리 빛나는 모르게. 우리 빛나 알면 안 돼. 빛나 당신한테 다른 자식 있다는 거 알면 걔는 충격받아. 정말 당신하고 빛나한테는 면목 없어.